바뀌었어. 나는 들렸어. 맞아, 맞아. 내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예. 지난주 우리 성훈 학생이 복습했죠? 네. 네. 오늘은 광학생 차례인가요? 오늘 수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준비했습니다. 수지가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제가 해본다고 했나요? 한번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일명 변화산 그렇죠.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은 실제로 있는 산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그 앞에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본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그렇죠. 미리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얘기까지 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하시러 간 건데 천하의 예수님도 큰일 앞두고서는 꼭 기도를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왜 이렇게 큰일 앞에서는 큰일 앞에서도 걱정하네. 하지 않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나더라 할 때 그 모세가 산에서 그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 광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지. 예, 자기한테 임한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얼굴이 변화가 된 예,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계셨던 것은 모세는 그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종말을 의미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 이루는 상징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는 게 좋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근데 아무튼 제자들이 갑자기 막 자다가 깜짝 놀라서 왔는데 막 이런 엄청난 광경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너무나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선생님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저희가 어디 기도원이나 가서 몇 박 며칠 동안 막 말씀에 은혜 입고 할 때 세상에 내려오기 싫지만 사실은 내려와서 현실을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맞아. 그래서 현실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주시겠다고.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와. 천재야 천재. 와. 제가 이 성서학당 13년 강의에 새로운 패턴의 복습을. 저도 100점. 오늘 수업 누가복음 30강 믿음이 없는 세대. 본문 36절서부터 9장이죠. 네. 다 여세요. 36절서부터 42절까지 이렇게 합시다. 우리 그 향기 학생이 두 절 두 절 그리고 남은 분들은 나머지 절. 네.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37절인데 36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네. 네. 예. 36절부터 43절까지죠? 누가복음 9장
자, 이 사건도 아주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아,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는 아주 그 일관된 그 맥락이 하나 있어요. 그 아까가 아니라 그 저기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수지 학생이 말씀한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대화 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아이. 요 사건입니다. 요 패턴이 일관돼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산위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늘은 산 아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여러분 혹시 요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그렇죠. 예. 요 다음에 항상 누가 크냐. 이 시비가 이 사건 뒤에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암시하는 내용이나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알아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 예수님의 이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는가. 답답. 예.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제 여러분 답답한 소리 하거나 엉뚱한 소리 하면 수업 시간에 야단도 치는데 네. 네. 한 번도 버럭을 안 하세요. 맞아요. 아 진짜요? 제자들한테 붙여. 한 번도 버럭 안 하시고 또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맞아요. 아, 참 예수님은 그 티처 중에 티처. 그런 거 보면. 네. 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티처라 그래서 좀 송구하긴 한데 이제 기능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산 아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결국 산에서 내려왔죠. 네. 네. 내려왔는데 산 아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하. 이게 우리 인간의 패턴이에요. 네. 교회에서 뭐 은혜 진짜 좀 비속어로 만땅 받고 아이고야 오면 네. 대문 열고 들어가면 왼수들이 그 안에 또 있어. 아하. 아하. 네? 왼수다지. 엄마들 표현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는 한 방에 한 방에 나. 네. 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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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무리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죠. 산 위에 그대로 있는 마음이 좋은 신앙이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려가겠다는 게 좋은 신앙이냐? 그래서 제가 참 그 오래전 일인데 몇십 년 전 일인데 잊지 못할 그 간증 하나가 있어요. 제 간증은 아니고 우리 보통 이제 옛날에 수련회를 가면 네. 마지막 날 이렇게 운동장에 잔디밭에 둘러앉아서 가운데 불 피워놓고 이제 파이어 짧은 일정 동안 있었던 은혜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쉬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누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러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평소에 이게 이제 제가 그 내수동 대학부 때 이제 수련회 참석해서 이제 겪었던 일인데 이때는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저 뭐 수련회 참석한 인원이래야 한 4,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규모였어요. 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날이 밝고 각자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분기점의 시간이에요. 이제 밤은 깊어가는데 다 이제 감회가 크죠. 네. 받은 은혜도 크고.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이제 사회자 형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또 간증할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근데 평소에 정말 내성적이고 말 한마디 잘 안 하던 아주 새초롬한 자매 하나가 제 기억으로 아주 좀 마르고 키가 컸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오. 제가 이렇게 된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사회자 형제도 놀래가지고 간증하시라고 일어나서 메모를 했더라고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와. 제가 지난 3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맨 끝에 이런 멘트를 내요. 자기는 빨리 내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와. 그래서 대단하다. 그 자매가 그 간호사예요. 아. 네, 간호사인데 수련회 참석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이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힘든 직업이지. 그 수희 자매 하루 종일 아픈 사람 맞나 봐. 내가 병들거든. 병원에 이미 그냥 진찰받으러 갈 때부터 사실 뭐가 좀 눌리는 게 있을 정도로 그 공간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 의료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네. 맞아.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이제 갈등 속에 있는데 너무 복음을 통해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확립이 된 거야. 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되니까 이 자매가 빨리 내일 날이 밝아서 병원에 가서 매일 만나던 그런 환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우와, 그들의 발을 닦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겠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위의 생활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또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산 위의 현장은 어디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산 아래. 그렇죠. 산 아래, 산 아래를 위해서 산 위의 현장은 존재하는 거라. 네. 근데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너무너무 고통에 모든 걸 움켜쥐고 족쇄에 채워져 있는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본문을 잘 보세요. 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아이고 외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이고. 아들이었겠어요. 근데 이 아들 상태가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이제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핵심 멤버 3명과 선생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네. 그 밑에 이제 나머지 애들이 남아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이 아버지가 절박한 네. 마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거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과거에 이런 기적을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 없을 때 토끼가 왕이라고 네. 이참에 한번 우리도 한번 좀 해보자고 신유의 현상 이러고 이제 되들었겠지. 네. 안수서부터 뭐 쇼쇼 애는 계속 뒤집어지는 거야. 아이쿠, 애는 에, 어? 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내려오신 거예요. 예. 얼마나 민망한 순간이었겠어요. 아, 뭐 애가 좀 이렇게 딱 고쳐질 때 딱 오시면은
이게 뭐 좀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네. 한창 죽쓰고 있을 때 낑낑거리고 비지땀 찔찔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너희들 뭐하니 지금 뭐하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 광우 학생이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 네. 9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거 맞아요. 네. 권위를 줬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줬죠. 네. 네. 뭐와 뭐를 줬다고 돼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어요. 네. 이 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만 있어도 안 되고 권위만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렇지. 제자들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줬어요. 근데 산 아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본래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제자는 뭔가?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첫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민망하니까 물어봐요. 자, 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우선? 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4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이다 그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지금 무슨 논쟁으로 접어들죠? 누가 크냐의 논쟁으로 접어들어. 아이고.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는 밝혀지지 않는 중요한 대화 하나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빨리 찾으세요. 우와. 똑같은 9장인데, 9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소개되지 않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27절서부터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일으키다라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다 에게이로 자 그런데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 질문을 자 우리는서부터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저를 보세요.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누가복음에는 없죠. 네. 근데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 나와요. 자 질문이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네 현기 학생 네 이 질문은 오늘 누구의 질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아. 열두 제자는 교회의 기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곧 오늘날 누구의 질문과도 같습니까? 우리의 질문.
근데 이 질문이 오늘날 틀려요? 맞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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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골목마다 붉은 십자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세상은 고쳐지고 나아집니까? 더 폐역해집니까? 더 폐역해져요. 인성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한국의 교, 뭐 세계,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가슴 아프게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물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그건 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 수업 시간의 질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주고 있는가?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님의 대답이죠? 네. 자, 우리 수지 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기도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답을 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기도가 부족하다. 자, 일단 이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네. 우리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7장을 열어보세요. 앞으로 넘깁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18절을 보세요. 자, 우리 사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며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지적했어요. 네. 근데 마태는 뭘 지적하고 믿음을 믿음. 믿음을 지적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우리 저기 수지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광우학생. 네. 예수님이 사실상 이것은 책망이 담겨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저를 보세요. 네. 책망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어요. 네. 무슨 전제일까요? 전제 하나가 깔려 있어요. 전제? 책망. 너희가 그 너희가 이 폐역한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우리 향기 학생 마지막으로. 뭐가 전제했냐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들 해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줬는데 능력 줬는데. 왜 안 하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니 향기 학생. 네. 딸이 예? 할 수 없는 걸 못할 때 야단칩니까? 아니죠. 그거 야단치는 엄마는 이상한 그쵸. 거죠. 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야단을 네. 쳐야죠. 꾸중을 해야죠. 화가 나죠. 야, 명언인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한 것은 이미 권능도 주었고 능력도 주었어요. 네. 근데 왜 못하냐 이거예요. 답답하실까. 근데 마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뭘 지적했어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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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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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통섭적으로. 믿음과 기도 사이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어요. 수지 학생.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긴밀하게 그, 응? 믿음이 좋으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전혀 아닌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네. 자세하게 자세? 자 나머지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놓고 네. 권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었어요. 그리고 못하고 그들은 낭패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놓으신 다음에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함수 관계를 풀어야 돼요. 도대체 믿음과 기도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가? 광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 위에 있을 때는 예.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던지 산 위의 모습이었다면 산 아래에서의 모습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 아닐까요? 제자를 전체를 놓고 볼 때 산 위에서 제자도 기도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졸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자, 지금부터 마가복음을 다시 여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여기 하나 번역이 빠졌어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기도 금식? 금식 금식 기도 기도와 금식 외에 네. 금식 기도와 금식 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여기는 뭐라고 번역이 됐는가 하면 이런 종류가 이런 종류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재 학생 네. 이런 종류라고 얘기할 때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을 때 하는 표현입니까? 여러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까? 좀 여러 개.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해요. 예. 여러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이런 종류라고 얘기하지 예.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있는데 이런 종류라고 말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우선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 보세요. 앞에 기도와 금식입니다. 금식, 예. 예? 자, 그러면 기도와 금식은 어떤 공통 분모가 있나서부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한번 네. 따라와 보면 네. 아주 좋은 결론에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우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가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처럼 이게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시겠어요? 네. 네. 기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백이에요. 네. 즉 하나님 이거는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를 맞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기도는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아,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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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꾸 믿음이 없어지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그래요. 왜 기도하느냐고. 이 말 속에는 기도가 율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라는 행위를. 쟤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되고 네. 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죠. 네.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냐면 고백이에요. 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마치 조건처럼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 머신이지. 네. 기도 응답기지.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행위가 네, 네, 네. 아니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고백이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를 가장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랍니다. 아, 그래서 금식도 아. 그런 의미니까. 자, 그러면 아. 금식은 뭐예요? 금식이라는 건 제가 이 클래스에서 한 두세 차례 설명을 했죠. 네.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음식의 힘에 의해서 육체가 지탱이 돼요. 네. 맞죠? 네. 우리는 하루만 외부로부터 음식이 안 들어와도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정신까지 흐려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의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도록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금식이라는 건 그걸 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치. 의지한다. 이 문제는 제안의 근거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근거일 뿐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양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네. 예. 어떤 사람은 밥 안 먹어도 골프 치라 그러면 갑자기 힘이 나요. 그 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골프. 골프예요. 진짜 그게 그 사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은 얼마나 적극적인 고백인가 하면 이거 기도보다 더한 적극적인 고백인데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주님만이 이 문제에 힘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금식도 고백이고 기도도 고백이에요. 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그랬어요. 예. 아까 이제 우리 수지 학생이 네.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인 줄 아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근거가 있는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상훈 학생이 저랑 자주 안 만나면 저를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저는 모르죠. 그 자주 안 만나는데 어떻게 유튜브라는 알아? 게 있으니까. 그런데 네. 매일 만나요. 네. 네. 아침에도 전화하고 또 저녁에 만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김상훈 학생이 야 우리 목사님이 강의할 때는 무섭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따뜻한 면도 있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아니,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실제 그렇다는 예, 예. 말이 아니고. 예가 아니죠, 이거는. 네. 아, 정말 이분은 정말 신뢰가 간다. 아, 네. 아멘, 아멘. 그분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알아서 생기는 게 뭐죠? 믿음. 믿음이에요. 그러면 네. 그 믿음이 내게서 일어난 겁니까? 상대방에 대한 네. 이해를 풍성케 하면서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복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내가 광우 학생을 깊이 신뢰하려면 일단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꾸 만나야 돼요. 맞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아, 진짜 진국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네. 아, 진국이죠. 예라고 하지 마시죠. 네. 진짜 진국이야. 사실이 그렇고. 네. 안 그러면 내가 이런 예를 농담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 네. 그럼 이 믿음의 근거는 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네. 저분이 저한테 믿도록 모든 풍성을 제공하는 거라고. 네. 예.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이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네. 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이분이 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싸움인가 하면 맡기고 의지하는 싸움. 네. 우린 자꾸 거기서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착각이 일어난다. 맞아. 아.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그냥 로그인만 하면 네. 그분이 하시는 걸 알게 된다. 예. 우리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가입해서 뭐 자꾸 다운받아달라고 그래. 자꾸 비번을 까먹어. 비번도 까먹고. 네. 적어놨는데도 어디다 적어놨는지 몰라. 네, 그랬어요. 경험자구나, 경험자. 나도 5만 대다 비번을 적어놓지만, 적은 데를 몰라, 적은. 그러니까요. 핸드폰 저장이 제일 낫습니다. 글쎄,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 네. 요즘은 이제 한 곳에 모아놔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런 유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칼 가지고도 적과 싸울 수 있었어요, 적이. 그 정도 상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네. 적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쵸. 더 좋은 것 같고. 아, 이 칼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총을 갖고 나왔어요. 그렇지. 그럼 우린 최소한 총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옛날에 써먹던 신앙생활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사탄이 부리는 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세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네. 군대 귀신이 뭐예요? 레기온. 네. 6천 로마 병력 단위에 해당하는 파워의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거라사 광인을 네. 제압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 몰아넣죠. 네. 그러면 우리는 군대 귀신이 아니라 1군단 정도의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6.25 때는 M1총 가지고 M1총 쏴봤어요? M1, 네. 네, 저는 쏴봤어요. 네. 훈련소에서. 그렇죠. 70. 아, 총 70. 이름이에요? 네. M1. M1. 이게 옛날 총. 아주 M1. 긴 총이에요. M1? 긴 총. M1? 그냥 M1, M1 그러는데 이 M1총은 사실 엄청 길어요. 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철사로 S자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걸고 뛰어요. 네. 거의 제 키만 하니까. 색소폰 같겠다. 미안. 그런데 6.25 때는 2천 가지고 전쟁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전쟁이 터졌다. 저 총 들고 나가서 저거 어떻게 소리 하세요? 저건 큰일 나죠. 땡겨가지고 총알 장진하고 밀어서 빵 쏴야 돼요. 이러고 쏴야 돼요. 어느 세월에 1초에 수백 발이 나가도 현찰을 파린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점점 막강해지는데 우리는 점점 경건 생활이나 영적으로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더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에이. 기도 생활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 적어지니까 당연히 믿음 떨어지죠. 네. 긴가민가하게 되는 거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종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정도 가지고 됐는지 몰라도 사탄의 세력은 더 강력해진다. 그러니까 더 기도 많이 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끝! 아, 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진짜 회개 많이 하게 된다. 애먼 갖고 있는 것 같아. 아, 아닌 것 같은데 좀 괜찮은데 기관총 정도 아, 되는데. 아, 그래. 아, 나, 아, 사실 아. 약간 좀 회개가 되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광호한테 기도, 아니 그러니까 금식 해봤어? 딱 얘기했을 때 3일 했다고 했잖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더 많이 했어요? 전 2주를 했어요. 오. 근데 이런 마음 자체가. 그럼. 아. 나에게 들어오는 교만의 힘이 들어오는 거지. 이건 사실 내가 정말 잘못한 거예요. 3일이든, 네. 뭐 1일이든, 네. 그 깊이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게 많잖아요. 40일 금식해서 기도했다고. 맞아. 어떤 건 명함에 쓰고 다니기도 해요. 40일 몇 번. 아니 저기 보면은 진짜 기도가 행위고 이 근거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생각을 또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건데 로그인이 아닌 거야. 근데 오늘 가장 너무 창피하고 좀 끔찍했던 말씀이 무수한 그 빨간 십자가가 정말 맞아. 가득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정말 우리나라 자체가 제대로 된 기도를 했으면 이 교회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했으면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았을 맞아.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우리가 결국 기도를 해서 금식을 해서 뭔가 막 얻어내고 막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 자꾸 변질이 되고 막 뭔가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맞아. 그 교제하면서 기쁘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오직 그냥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맞아. 사실 그 다른 것들은 그냥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1. 데살로니가 전서 2. 데살로니가 후서 3. 디모데 전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